좋아요, 구독. 네, 마수님 오일 먼저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9%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오일에 대한 좀 수요 우려도 있을 테고요. 지금 소폭 들어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70선을 한 번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돌파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의견이 적절할까요? 자, 관망, 매수 매도 관망 세 가지 다 한대요. 정말요? 예, 그 오늘 이유는. 처음으로 매수 매도 관망 세 가지 모든 전략을 종합해서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좀 있겠죠? 그 이유를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상 차트를 보면 이거를 길게 좀 늘려서 제가 봐 드릴게요. 자, 작년 11월부터 일단 제가 라인을 그려 드린 게 있죠. 자, 작년 11월부터 일단 라인을 그려드리면 요겁니다. 여기였고 하단은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4달러에서 67달러까지 크게 형성이 됐어요.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84달러 요 근방에서 여기죠? 64달러 여기까지 한 200달러 정도 움직임을 일단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런 움직임 하에서 지금 오고 있었는데, 자, 5월만 볼게요. 5월, 6월만 보겠습니다. 자, 5월, 6월 요 두 섹터만 보면 어떻게 되죠? 거의 지금 74달러에서 어떻게 됩니까? 66달러죠. 74에서 66. 자,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크기에 비해서 5월부터 6월까지의 크기가 더 작아진 겁니다. 자, 5월부터 6월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졌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컸는데. 자, 가격의 폭들이 지금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격의 폭들이 작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의 폭들이 진폭이 커져요. 진폭이 커지면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할 때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이 폭이 진폭이 크기 때문에 길게 추세를 뻗어갈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진폭이 지금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진폭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진폭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진폭이 작아졌기 때문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큰 추세를 이어가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진폭이 굉장히 지금 작아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매매를 통해서 추세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제가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제가 수직선을 그려드리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진폭 사실상. 네. 자, 아까는 위에까지 제가 그려드렸는데 지금은 뭡니까? 일목 상단까지만, 일목의 상단까지만 그려드리면 이게 74달러에서 한 66달러까지. 얼마 안 되죠? 8달러, 그러니까 800틱 정도입니다. 여기 안에서 일단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관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뭡니까? 박스권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박스권 매매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가느냐? 일단은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통해서 그나마 추세를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분봉을 일단 다시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차트의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하시려면 일봉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시고 그 이후에 분봉, 뭐 틱봉 보시는 분은 틱봉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일단은 가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쭉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어떻죠 지금? 자, 여기죠? 여기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69, 70달러 정도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68.72, 7 하나 달러까지 몇 틱이에요 이게? 130틱입니다. 130틱 사이에서 오늘 하루 종일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되냐. 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골드 매매를
5일 매매를 두 번을 보여드려서 두 번 다 수익을 일단 안겨드렸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죠? 눌림 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는 뭡니까? 고점 매도를 제가 한 겁니다. 고점 매도를 두 번 해서 일단은 수익 난 거를 두 번이나 일단은 보여드렸죠. 이 부분에서 일단은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 이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요 두 부분에서 일단은 보여드렸는데 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반등시 매도, 하락시 뭡니까? 매수.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펼치셔야 된다. 자 지금 5일은 큰 그림으로 보면 어때요? 아까 일봉상으로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진폭이 작은 박스장 형성하고 있다. 자 다시. 진폭이 작은 박스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추세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박스장 매매로 돌아와야 되는데 박스장 매매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매매하셔야 됩니까? 일단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형식으로 하셔야 된다. 그 중간에 이렇게 가격들이 형성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관망. 버리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일단은 수평선을 그려드리면 한 요 라인 정도입니다. 요 라인 정도인데요. 자 여기 봉우리가 이제 보이고 있죠? 여기에 하나가 있고 두 개, 그렇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의 봉우리 그리고 저점은 한 개, 두 개, 요 세 개 정도의 봉우리가 일단 여러분 보이실 거고 자 그러면 추세선은 일단은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추세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렇죠? 그리고 저점 그리고 한 요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뭡니까?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적절히 섞으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가격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트레이딩에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중간 가격은 버리시는 전략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여기에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인데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손절 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손절은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 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박스 5일은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금 박스장 매매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 박스장 매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스장 매매를 굉장히 싫어하기는 하는데 5일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장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도 일단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은 일단은 이 전략으로 일봉상 다시 보면 일봉상 제가 그려드린 요 라인 있죠? 여러분들도 딱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가격이 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가격 뛰어넘어서 어떤 추세를 형성할 때까지는 그런 매매를 일단은 좀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